있는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? 그러시는 거예요.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.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가.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? 이랬거든요.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? 이건 뭐지?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.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. 아하.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네네.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의 잔치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뭐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.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.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이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.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?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돼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 손가락밖에 없잖아요.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요. 속눈썹이 뭐야.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. 네네.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. 귓바퀴도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.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 감을 때 일로 막 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아 이것도? 네,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. 처음엔 이제 이게 관절이 다 피부가 막 당겨지니까 관절이 네네. 다 굽어지지가 않아요. 이 손으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만큼에서 멈추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디마다 다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 있잖아요. 네네. 그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굽어가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. 가만히 있으면 뭐 감사할 게 감사할 거 뭐 천진데 그죠? 그러니까요.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야 제가 왜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까? 쟤 뭐야? 항상 위를 보고 살았잖아요. 그죠? 원망할 것만 찾아서 그러니까요. 살았죠. 뭐 저런 인간이 저런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? 뭐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을 살았거든요. 그죠? 잘 되는 것만 보고 남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지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오늘 많이 고개가 숙여집니다. 그죠? 그러니까요. 야 감사하는 쪽으로 시선을 근데 좀... 워낙 몸이 안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저는 갑자기 돌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.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.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? 그렇죠 감사를 막 습관적으로 어떤 그렇지, 날은 막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오늘의 감사거리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네.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을까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
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. 그런 마음을 이제 소망을 품게 하더라고요. 계속 하루에 한 개씩은 한번 찾아봐야